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손세빈입니다. Actress Hwang Sae-bin left a strong impression on everyone by acting as the upbeat and cute but slightly odd lawyer Ha Seo-jun in the recently finished hit drama I Have a Lover. Learn how she felt about acting with top actors Kim Hyun-joo and Lee Kyu-han and find out how she decided to become an actress when she first dreamed of becoming a singer. Also, learn about her future dreams as an actress. Let's meet Hwang Sae-bin right this minute on Newcomers.중성적인 좀 불이 못 참는 그런 변호사 캐릭터였는데요. 한 사람을 짝사랑하고 거침없는 그런 엉뚱발랄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중성적인 매력을 보여야 하다 보니까 그냥 외적인 면에서 헤어 메이크업 이런 부분도 제가 수정을 일부러 안 하고 털털해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고, 평소에 좀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읽고 막 그러는데, 이런 법률 용어? 변호사니까 그런 전문 용어를 대사 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What was the most memorable scene for you? 소품을 활용해서 수면 안대? 이제 눈 모양, 사람 눈 모양의 수면 안대를 하고, 거기서 고백하는 그 씬이 좀 기억에 남는데. 연애가 뭐 별건가? 같이 사무실에서 밥 먹고 같이 법원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맞추고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랑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바라고 또 바라고. 허언증 다음은 과대망상이야? 난 선배가 좋은데, 참 좋은데. 그거 알아요? 선배한테선 좋은 향기가 나요. 따뜻한 향기가, 사람의 향기가. 오글거리는데? 네, 그게 기억에 남네요. 저는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상처받아서. 그럼 저도 짝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혼자 좀 가슴 앓이를 하는 편이라 좀 다른 것 같아요. How was your chemistry with actors Kim Hyun-joo and Lee Kyu-han? 제가 나오는 씬들 자체가 좀 밝고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김현주 선배님, 이규현 선배님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또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막 뭐 도 선배 그만 좀 이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선배님께서 애드립으로 싫어. 김현주 선배님께서 이렇게 막 장난치시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캐릭터 준비를 잘 하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인 것 같은데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좀 거침이 없었는데 좀 센 캐릭터였잖아요. 막 짝사랑한데도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고 말도 좀 가려하지 않고. 근데 오히려 촬영하면서 그렇게 해본 게 좀 스트레스가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거의 제 드라마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진수이라는 캐릭터가 좀 아픔도 갖고 있는 친구여서 막 오열도 하고 막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캐릭터라서, 네, 그것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고 애착이 가요.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어가지고 원래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걸 반대를 하셔서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했었던 건데, 제가 근데 영화학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영화과에서 받는 수업이 굉장히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나? 좀 논다는 느낌을 받아서 몸으로 하는 거, 신체 연기 이런 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활동을 해서 오히려 학교 생활을 좀 더 많이 못했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때 이제 CF를 많이 찍을 때여서 좀 긴 작품을 하는 게 바람이었어요. 저는 해보고 싶은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이고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좀 제대로 된 남장 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그대에게에서 그런 설리 씨가 했던 그런 역할 해보고 싶고 또 잘 키운다라는 해서 박한별 언니가 남장 여자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되게 편하겠다 머리도 막 그냥 짧게 막 나오고 화장도 안 하고 되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제 연기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깊이 있는 연기를 하는 진정성 있는 배우로 보여지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연기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좀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목표는 연기를 좀 잘하는 그런 배우로 남고 싶어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Sonsebim is prepared to do her best in everything and we can look forward to her future. Be sure to root for this actress and look forward to seeing her distinct qualities in many works and hope she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n the public.